이 컴퓨터는 이제 AS 들어온 건데요. 원래는 제가 이런 건잘안 받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켜놓으면은 화면이 나가요. 화면이 나가고 컴퓨터 전원은 켜져 있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AS를 안 받습니다. 왜? 내가 판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테스트 하려면은 뭐 엄청 시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객님께서 당근에서 또 중고로 구입하셨네. 어디 뭐 AS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로 했고요. 증상은 그래픽 카드 쪽인 것 같은데, 그래픽 카드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정상 판정을 일단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컴퓨터 테스트를 한 4일 정도 한것 같아요. 첫날은 안 나왔고, 두 번째 날에 이제 화면이 나가는 증상이 나와서 그래픽 카드를 제 거랑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한 3일, 3일 정도 증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 컴퓨터도 증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일 확률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아마 파워 문제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왜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좀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증상인데 전기를 껐습니다. 스위치를 끈 상태고요. 제가 전원 버튼을 누른 게 아니고 파워의 전원을 인가시켜 볼게요. 컴퓨터 켜진 게 아니고 그냥 전기만 들어갔어요. 전기만 들어갔는데 팬이 돕니다. RGB도 들어오고요. 절전 모드 관련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고객님께서 그거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메인보드에 LED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부속 다른 기계에 이런 5V 단자나 이런 데에 LED가 들어온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팬까지 돈단 말이에요. 연결 잘못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파워 쪽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연결이 뭐 잘못된 건지, 파워가 이상 있는 건지, 우리 천상천하님 말씀대로 보드 문제인지, 아니면 이렇게 도는 게 정상인지, 이거 확인해 보려고요. 먼저 연결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한번 그 확인해 볼게요. 이게 펜 같은데? 완전 멈춰버리네? 이거 뭐야? 펜이 구형이야, 뭐야? 구형이면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니, 구형이 들어가도 돌면 안 되죠? 펜이 돌면 안 되죠? 이게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컴퓨터에서 전원을 인가 안 했는데, 전원이 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워 아니면 펜 문제겠죠? 희한하네? 여기다가 다른 파워 한번 물려볼게요. 이게 보드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보드 쪽에 전원을 다 빼고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4핀하고 CPU 보조 전원을 빼고 해보면 되겠죠? 24핀하고 CPU 전원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전원 넣어보죠. 전원 넣는 게 아니고 전원 케이블을 꽂아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보면 좀 알겠다. 안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아, 그럼 파워 문제가 아니고 메인보드 문제인가? 메인보드 초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제 초기화 됐겠지? 메인보드 설정 문제는 지금 아니에요. 얘는 또안 돌아. 왜안 도냐. 희한하죠, 이거? 이것도 들어왔어. 이거 뭐냐? 야, 컴퓨터 전원이 들어온 거야, 뭐야? 아닌데? 일단 파워 다른 거 물려볼게요, 제가. 절전 모드 관련해서는 메인보드 자체 LED만 적용을 받지, 램이나 5V 단자에 꽂는 것들은 제가 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파워가 맞았으면 좋겠다. 왜 파워였으면 좋겠냐면, 그래야지 모든 게한 방에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파워 문제 아니면은, 해결이 안될것 같아. 이불 들어오는 게펜 자체 문제라면 또 실망이야. 이렇게 해도 돈다! 그럼 메인보드 쪽인 게 맞겠죠? 꽂아볼게요. 돈다. 돈다. 파워 문제 아니잖아. 바이오스 한번 볼게요. 얘는 ERP인가 될까요? 이 팬이 도는 거랑 블랙 스크린이랑은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고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 진짜 이런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이것도 뭐야. 왜 깜빡깜빡거려? 뭐냐, 깜빡깜빡거려요. 아니, 아까까지 잘 됐잖아. 이거 설마, 아니다, 아니야. CPU 문제일 리가 없어. 지금까지 테스트 잘 했는데. 아, 뭐야, 이거. 초기화 한번 했더니 마땅히 가버렸네. 완전 구형 펜은 없네요. 제가 구형 펜은 없고, 신형 펜이 있는데, 이게 펜 문제가 아니라면은 LED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LED 들어오네. 펜 문제가 아니네. 이건 보드가 이상한 거네. 요거는 그러면 증상을 다시 확인 한번 한 다음에 보드를 보내봐야 되겠네. 아닌가? 그냥 바로 보낼까?
바이오스가 초기화 된것 같고, 제가 배터리 교체했고요. 와, 아까랑 똑같은 증상 나옵니다. 바이오스 또 깨졌어요. 이거 깜빡깜빡거리죠. 큐 플래시로 다시 복구시켜 보고요. 내일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보든가, 서비스를 보내보든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유통사가 두 곳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유통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박스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박스가 없다면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기가바이트 유통사 확인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제품 시리얼 넘버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고 여기에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유통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는 2029500564469. 이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안 나와요. 유통사가 안 나옵니다. 다시 확인하고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등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PC 디렉트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2029500564469 맞고요. 모델은 B50 오로스 프로 AC 맞습니다. 그럼 유통사는 어디냐? 아마존입니다. 결국 이 보드는 직구품이었습니다. 직구품이니까 국내 AS는 물 건너 갔고요. RMA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유통사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구매자께서는 직구품인지 모르셨고 당근 판매자가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헐적으로 화면이 나간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은 듭니다. 환불을 하지 그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대리 구매라서 환불받기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당근에서 컴퓨터 구매하실 때, 더군다나 사양 높고 비싼 거 구입하실 때는, 작동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구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컴퓨터는 보드 때문에 증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어떻게 됐냐? 3주 동안 모든 부품을 교차 테스트한 결과 그래픽 카드 문제로 판단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받고 12VHPWR 케이블도 무너발에서 시소닉 직결 케이블로 변경해서 일주일 전에 출고했습니다. 수리 기간은 총 4주가 걸렸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고생하셨다고 수리비를 5만 원이나 더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당근에서 컴퓨터 구매하실 때 주의하세요. 수리를 안 받아줘서 못 고칠 수도 있고, 증상을 못 찾아서 못 고칠 수도 있고, 수리비 때문에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